간밤에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경제지표 간밤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에 오히려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 더욱 강하게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결국에는 3%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경제가 확실히 잡혀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 체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여파가 본격화됐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전달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하락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상품과 서비스 등 전체 상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에 그쳐서 전월 3.3%에 비해서 0.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 달 전보다 0.1% 올라서 예상치인 0.2%를 밑돌았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부터 완만한 속도로 둔화하는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물가 지표의 전년 대비 변동폭은 3.3%로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두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21년 8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0.3%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로이터통신은 2%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일련의 고무적인 데이터에 이번 CPI도 추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제롬 파월도 이 발언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2% 수준을 꼭 가야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발언을 했던 만큼 이번 9월에는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장이 잡혀가는 모습, 지표들이 발표가 됐지만 그런 가운데 테슬라 오늘 큰 폭으로 홀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테슬라의 다음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고 있었던 로보택시의 출시일이 두 달 정도 지연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테슬라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내부 정통한 소식을 통해서 발표된 외신 보도를 확인해 보시면요. 이 로보택시에 참여하는 팀들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10월로 연기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테슬라 관계자는 이번 주 디자인팀에 차량의 특정 요소를 재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내부적으로 로보택시 공개 일정을 두 단간 연기하는 안이 전달됐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로보택시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서 자율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또 요금을 받는 택시입니다.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 시작을 끊어줄 수 있을지 시장이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앞서서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도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꽤 오랫동안 이 모멘텀이 지속이 돼 왔었습니다. 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기대와 함께 또 전기차 판매 회복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가는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1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이 기간 동안 테슬라 주가는 무려 4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적 발표와 함께 오랫동안 기다렸던 로보택시 출시 연기 소식으로 오늘 실망 매물이 그대로 시장에 출회가 됐고요. 테슬라 오늘 급락을 했는데 또 오늘 저녁에 열리는 뉴욕 증시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떨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삼성전자에게는 어느 정도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최근 유럽 쪽에서도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규제안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간밤 전해진 소식을 확인을 해보면 이제 애플은 유럽에서 애플페이만 진행할 수 있도록은 진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애플이 유럽연합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유럽 전역에서 애플페이 외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방 조치로 유럽 아이폰 사용자는 구글페이나 삼성페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달 25일부터 애플은 유럽연합의 시정안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애플페이에 탑재됐던 것과 동일하게 탭하고 가는 탭앤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지갑은 모두 아이폰에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27개국을 포함해서 유럽 경제 지역 전역에 10년 동안 유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약속을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고 또 일일 매출의 5%에 대한 이행 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의 칼날이 있다 보니까 애플이 재빠르게 시정 조치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보고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번 달 말부터 유럽 전 지역에서 구글페이나 또 삼성페이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 다른 기업들에게는 어떤 호재로 적용이 될지 분위기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 약간은 부진했던 부분이 항공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델타항공,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하면서 장중에 가격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이 델타항공의 실적 부진과 함께 다른 항공주들 또한 동반해서 가격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이날 발표한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2분기 조정 후 순이익은 15억 달러다. 그리고 조정 순이익은 $2.36라고 밝혔는데요. 시장 예상치 15억 3,100만 달러, $2.38를 각각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큰 실망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델타항공 3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보다 낮은 최저 $1.7에서 최고 $2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델타항공 최고 경영자인 에드 바스티안은 올 여름 여행 수요는 그래도 아직도 매우 건강한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2분기에 이어서 올해 2분기도 좋은 실적을 보이는데 기여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 민감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연료 비용 상승과 좌석 과다 공급이 항공 요금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바스티안 CEO 같은 경우는 시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급을 줄이고 있고 8월 말까지 시장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교통안전청이 확인해본 수치에 따르면 올 여행객 수는 전년 대비해서도 6%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 겹치는 3분기에 실적 반등 가이던스를 깨고 오히려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계속해서 횡보세가 이어졌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시장에 강한 매도 물량을 내놓았던 독일 정부의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독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억 달러 아래까지 내려간 게 확인이 되는데 지난 6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시장에 대량으로 매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마운트곡스발 채권 상환 이슈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매물 출회와 관련된 우려감을 과하게 키워갔었고요.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이 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대량으로 팔고 있던 정부와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진정세로 들어가면서 아마도 7월과 8월을 거쳐서 9월부터는 본격적인 반등 시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비트코인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